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먹다 남은 매운맛 엽떡 치즈볼이고요. 뿌링클 소스. 여러분 진짜 이건 하지 마세요. 제가 치즈볼이 이제 치즈가 쭉 늘어나는 걸 원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볼까 해서 돌렸는데 망했어요. 치즈가 다 새어 나왔어요. 이거 먹어볼게요. 저 치즈볼 처음 먹거든요? 뿌링클 소스에 찍어서 뿌링클 소스랑 먹으면 진짜 맛있대. 대박인데? 이번에는 엽떡 국물에다가 푹 적신 치즈볼. 그냥 먹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한 맛이거든요? 뿌링클 소스에 퐁당 찍어서. 오, 이거야! 오! 이거다, 이거. 이게 그 도넛 있잖아요. 그 동글동글한 도넛인데 안에 파 들어있고 거의 그 맛인데 안에 치즈가 있는 거예요. 프링클 소스에 먹으면은 이게 튀긴 거고 도넛 그거다 보니까 안에 치즈도 있고 그래서 느끼해서 많이 못 먹거든요. 한 몇 개 먹으면 질릴 그런 맛? 근데 뿌링클 소스가 상큼하잖아요. 상큼해가지고 느끼한 맛을 싹 잡아주는데? 그래도 이거는 한 8개, 9개 먹으면은 찍어 먹어도 한 8개, 9개 정도밖에 못 먹겠는데 엽떡? 국물 딱 떠먹으니까 대박이야. 제일 맛있는 거는 푹 찍어서 일단 한 입을 먹어요. 소스의 상큼함을 느껴. 그리고 소스가 다 먹으면 엽떡 국물을 흡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떡볶이 안에 있는 떡이나 어묵. 단짠까지만 먹어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새콤까지 있으니까 와 짱이다 이거. 이거는 엽떡 국물은 그래도 약간 그래도 걸쭉한 느낌 있잖아요. 완전 국물 떡볶이가 아니잖아요. 신전 떡볶이나 응급실 떡볶이 그 떡볶이 국물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칼칼하면서 약간
약간 점도가 있는 그런 걸쭉한 국물인데, 뭔가 후루룩 후루룩 넘어가는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좋아. 한개 1,000원이잖아요. 5개 5,000원씩 파니까 크기에 비해서는 약간 비싸다. 바로는 손이 안 가. 근데 떡볶이 한 3-4개 주워 먹고 있으면은 다시 또 매운기가 살짝 올라오면서 느끼한 게 땡기거든요? 그때 다시 치즈볼을 먹으면 이게 포장이 되는구나. 비치즈는 뭐합니까? 비치즈 치즈볼 잘 팔리잖아요. 빨리 국물떡볶이 이제 조금씩 이제 1인분씩 해가지고 같이 넣어서 판매해요. 떡볶이 단가 별로 안 들잖아요. 조리도 뭐 어려운 거 없고 이거 훨씬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어디든 빨리 이 조합을 만들어서 빨리 내주세요. 이 스프링클 소스 이 요거트하고 약간 치즈치즈한 이런 상큼한 이 화이트 소스는 꼭 있어야 돼요. 떡볶이랑 치즈볼이랑 딱 이 두 개만 이거 소스 빼고 먹으면은 그냥 약간 튀김인데 치즈튀김? 근데 약간 쫀득한? 그런 튀김을 그냥 떡볶이 국물 찍어 먹는 약간 그런 거밖에 안 되는데? 이 소스까지 꼈을 때가 딱 진짜 그 바삭 느끼 쫀득함이 새콤함으로 확 감싸주다가 새콤함이 또 빠지면서 이제 살짝 또 느끼해질 때 매콤한 국물 떡볶이가 딱 입안에 들어오면은 이거는 진짜 환상적인 조합이다. 나 진짜 조금 그래도 나 잘 먹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치즈볼 막 20개 30개까지는 좀 물려가지고 힘들 것 같고요. 한 10개 정도? 그래도 나 좀 넉넉히 많이 먹고 싶다 하면 10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치즈볼 10개 딱 먹고 이제 5개 남았거든요. 딱 지금 그만 먹으면 아 진짜 딱 잘 먹었다 하는데 이것까지 다 먹으면은 당분간은 치즈볼 안 먹을 것 같은? 치즈볼의 치즈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쭉 그런 늘어난 모짜렐라 치즈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치즈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기름으로도 치즈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 쭉쭉 늘어난 그런 치즈가 아니라 약간 쭉쭉 끊기는 그런 치즈 있잖아요. 갈매기 고깃집 가면은 이제 사이드에 뭐 계란 있고 막 옥수수 콘치즈 해주고 막 한쪽에 치즈 막 해가지고 이렇게 퐁듀처럼 막 찍어 먹으라는 막 그런 고깃집 있잖아요. 막 쭉 늘어나는 것보단 그냥 살짝 올리면 그냥 쭉쭉 끊기는 그런 치즈잖아요.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치즈볼 10개 소스 이거 한 통?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치즈볼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마트에서 도넛 믹스 그거 팔잖아요. 찹쌀 도넛 믹스. 그 믹스에다가 안에다 치즈만 넣어가지고 튀기면 될 것 같은데. 5개, 10개 먹을 거면 그냥 사먹는 게 낫겠지만, 막 뭐 20개 이상, 막 30, 40개 막 이렇게 많이 먹고 싶다. 혼자 다 못 먹겠지만, 그러면은 만들어 먹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마지막 치즈볼. 이제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밥 볶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네, 오늘은 이렇게 치즈볼과 프링클 소스 남은 엽떡까지 먹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